경기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정관장 황진단이 2-0으로 압도했었는데요. 이국 장고 대결에서 홈앤쇼핑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2-1로 앞서 나가게 되었고요. 정관장 황진단 팀에서 일단 승기를 잡았지만 아직 4국과 5국이 남아있고 특히 4국에서 이 홈앤쇼핑의 주장 이영구 선수가 등판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승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4국에서 만난 두 선수입니다. 진시영 선수와 이영구 선수. 전반기 이어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리턴 매치고요. 전반기에는 이영구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5국에서는 이지명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네, 오늘 있는 5판의 대결 중에서 가장 랭킹 차이가 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라이벌이라고 보기에는 나이 차이가 좀 있지만 랭킹으로만 보면 두 선수가 계속 비슷한 정도의 랭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벌과도 같은 랭킹 22위의 김명호 선수와 랭킹 18위의 박진솔 선수의 대결인데요. 네, 김명호 선수 이번 시즌 7승 4패로 정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박진솔 선수는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기에 강한 박진솔 선수는 늘 바둑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선수이고 이번 시즌처럼 마음고생을 했던 적은 없습니다. 선수는 여태껏 단 한 차례 대결을 치렀고요. 2015년 치러졌던 그 대결에서는 김명훈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2015년도에 만났으니까요. 벌써 5년 만의 만남인 건가요? 네. 지금 아주 오랜만에 만났고요. 2015년에 이제 두 선수의 유일한 맞대결에서 김명훈 선수가 승리를 따냈을 때 그때가 이제 레츠런 파크의 본선 16강이었는데 그 대회 결승까지 김명훈 선수가 진격을 한 바 있습니다. 2015년이면 김명훈 선수가 또 2014년에 입단을 했으니까요. 네. 김명훈 선수가 신예 기사 시절에 이미 결승까지 진격을 했을 정도로 사실 잘 알려진 바둑계의 기재였는데요. 조금 당시에 그 기재에 비해서 그 기억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게 결승 상대 대국자가 더 어린 신진서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자, 박진솔 선수의 환하게 웃는 모습이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올 시즌은 좀처럼 보기가 힘듭니다. 네. 지금 우상 쪽에서 김명호 선수가 이렇게 다가섰습니다. 낮게 둔 게 아니라 높게 두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쪽을 붙이는 수가 일감으로 떠올릴 수 있는 수이고 그 외에 뭐 여기 붙이는 수 예전에는 이런 데 붙이는 수도 간혹 사용이 됐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옛날 정석이라면 위쪽을 좀 붙여가는 수도 많이 두었던 것 같은데요. 네.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이쪽으로 붙이는 게 많이 사용이 되면서부터 네. 반대쪽에서 붙이는 수가 잘 쓰이지 않고요. 여기 붙이는 수는 뭐 거의 본 지가 한 1, 2년은 된 것 같습니다. 네.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역시 박진솔 선수 최근의 흐름에 맞게 우측으로 붙여갔고요. 붙여가면 어떤 변화로 진행이 되나요? 이제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배기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주변 배석 상황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여기를 두고 늘었을 때 3-3을 들어가는 것과 그냥 3-3을 들어가는 것, 그리고 늘고 나서 치받을 때 이렇게 밀어가는 것,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배석에서는 느는 수는 잘 사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쪽을 젖히거나 여기 3-3 들어가는 수가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아래쪽에 미리 흙돌이 위치해 있는 만큼 백의 선택도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김명훈 선수는 바둑이 공격적이고요. 전투를 좋아합니다.
게다가 비교적 이제 빠른 결단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빠른 결단력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박진솔 선수와 김명호 선수가 좀 흡사한 점이 분명 있어요. 세부적으로 이제 기풍을 들여다보면 김명호 선수 쪽이 조금 더 전투적이고 박진솔 선수 쪽이 좀더 타협을 중시하는 그런 기풍입니다. 네, 위쪽에서 젖혀갔습니다. 이 교환을 해두고 3-3을 들어가나요? 네, 3-3을 들어가는 수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같은 배석이 아니라면 여기 있는 수도 종종 쓰이는데, 아, 여기 있습니까? 전 지금 배석에서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이겼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정석 중에 하나가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여기 3-3을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게좀 있거든요. 근데 뭔가 지금 배석이라면 저는 이 정석은 흑 쪽이 좀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훈 선수는 빠르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김명호 선수가 주변 배석 상황을 고려하면 이 장면에서 먼저 이쪽을 둘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3-3을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순간에 흑이 먼저 이 부분으로 다가서는 게 좋은 자리 같습니다.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 지금 장면에 여기를 가고 나서 이한 점을 공략 가는 것과 3-3을 맛보기로 하는 게 아까보다는 좀더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다음 백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자, 우선 연결을 해두었기 때문에 백돌이 좀 무거워진 느낌은 드는데요. 확실히 백이 있는 수보다는 3-3을 더 많이 선택을 하는데 지금 배석에서 이은 수는 약간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자, 다음 선택을 두고 김명훈 선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 하면 사실 또 지난해까지도 꽤 오랜 시간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이기도 하거든요. 네. 김명훈 선수가 이제 같은 팀에 있으면서 팀을 좀 상위권으로 많이 이렇게 올렸던 두 선수들인데 이번 시즌에는 뭐 김명훈 선수는 나름 자기 몫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팀이 예전만큼 성적이 아니고요. 박진솔 선수는 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만 팀이 또 부진하고 본인도 좀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자, 김명훈 선수가 3-3을 결국에는 선택을 했고요. 네. 우변 교환 없이 그냥 선택한 것은 역시 안정보다는 좀더 전투를 추구하는 김명훈 선수답습니다. 그 선수들마다 왠지 그 오랫동안 몸담았던 팀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왠지 어떤 팀일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있고요. 왠지 김명훈 선수를 보면 정관장 팀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죠. 실제로 선수들끼리도 너그팀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팀에서 뭐한 3년 연속 있다거나 했을 때 팀이 바뀌는 순간 갑자기 이 선수가 뭐 다른 팀이라고 생각이 들기보다는 예전 그 기억이 많이 남아서 선수들끼리도 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 경기를 치르는 두 팀이 또 같은 컬러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네요. 자, 김명호 선수 최근 바둑리그에서 3연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시즌 최정 선수가 대결을 펼칠 때마다 가장 좀 집중을 받고는 하잖아요. 네. 그런 최정 선수와 김명훈 선수가 두 번을 모두 만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명훈 선수가 모두 승리를 가져갔고요. 특히 최근에 김명훈 선수가 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바둑리그에서도 사실 뭐 자기 몫을 해준다까지는 아니었지만 최근 3연승을 거두면서 이제 7승 4패로 팀의 이지명에 걸맞는 그런 성적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랭킹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명호 선수 하면 좀 높을 때는 한 12, 3위 정도까지는 있었고 많이 떨어졌을 때가 이제 지금의 랭킹인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22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랭킹이 그렇게 계속 떨어졌지만 최근에 어떤 상승세로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젖혔습니다. 여기 젖힌 수의 의도는 받으면 여기를 나와서 이렇게 끊린 교환을 하고 싶기 때문에 거기를 젖혔습니다. 그 교환 없이 그냥 나와 끊으면 이쪽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처리하는 것 같고요. 아, 조금 더 확실하게 해두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석에서는 여기서 있더라도 이 교환이 있는 편이 낫다고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칸 띄었을 때좀 연관이 있으니까요. 자, 과연 백은 흑의 의도대로 막아서 받아줄까요? 왠지 흙이 젖혔기 때문에 받기 싫은 느낌도 있는데요. 그냥 이런 데 벌린다든지 해서 일단 백도를 안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막는 것과 이쪽 움직이는 걸 맛보기로 해도 백으로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작전입니다. 김영원 선수 역시도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걸까요? 좀 생각에 잠겼습니다. 더 강렬함 추가합니다. 백한 점을 바로 살리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흑이 이런 데를 다가서거나 했을 때세 점은 좀 외로워지는데요. 강렬함을 추구하는 김명호 선수 답고요. 이 바둑은 꽤 재미있게 초반부터 흘러갑니다. 지금 장면에서 여기를 붙이는 것은 백도 이건 안 늘어줄 것 같거든요. 이건 분명히 백도 젖히고 나서 반대쪽에서 눌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백돌을 가르면서 싸워야 되는 박진솔 선수의 입장에서는 뒤쪽을 중시하지 않았고, 바로 네, 또 끊어갑니다. 끊어갑니다. 이게 김명훈 선수의 바둑입니다. 자, 김영훈 선수는 붙이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아마 이 끊는 수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바로 끊어가는 이 강렬한 선택을 했고요. 100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또 늘어서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몇 수는 좀 예측이 됩니다. 여기 늘고, 붙이고, 이쪽을 젖히고, 받고. 여기까지 교환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나가야 하는지. 나가고. 나중에 이제 이곳의 사활 같은 경우에는 백이 이렇게 받고, 흙이 단수치고 여기를 살고, 이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늘었고요. 두 선수는 확실히 그 바둑을 좀 재밌게 둔다라는 느낌을 주는 선수입니다. 일단 시원시원하고요. 뭔가 지금 당장 어떤 수가 보이면 일단 그래도 그 수를 터뜨릴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결단력이 확실히 있습니다. 김영훈 선수 또 자신의 20초, 생각대로 하나, 과감하게 둘, 계속해서 넷. 결정해가고 있고요. 자, 귀를 결정하지 않았고요. 귀를 안 받았습니까? 그보다도 나가는 방향이 좀 저희의 예측과는 네, 달랐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로 한 칸을 띄어서 두었고요. 이쪽 부분을 흙이 둔다면 지금 봉쇄가 확실히 되었습니다만 여기를 통해서 견디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까지 했을 때에는 여기를 단수치면 지금 패를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막아가고요. 네, 자극도 봉쇄를 했습니다. 과연 김명훈 선수가 이 돌들을 어떻게 타게 해 나갈까요? 일단 젖히고 호구 쳐서 두는 한 수입니다. 그냥 버리면 너무 크고요. 젖히고 호구 친 다음에 여기를 두면 패를 걸고 나서 뭐 이런 쪽에 이제 패감을 사용하는 그런 흐름이 될것 같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먼저 들여다봅니다. 이건 분명히 연구가 된 수법인 것 같네요. 연구가 안 됐다고 하기에는 한 수 한 수가 너무 과감합니다. 지금 여기 끄는 수, 여기 한 칸, 지금 장면에서 오히려 안쪽의 사활에 독이 될 수 있는 여기 들여다보는 수, 한 수 한 수가 과감한 선택들의 연속입니다. 너무나도 이 과감한 선택들인데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도 않았으니까요. 네. 지금 여기 들여다본 수는 확실히 여기를 젖히고 호구 쳤을 때에는 좀 악수 느낌이 있어서요. 그게 안쪽에서 봤거나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았을 때 30초. 백 이런 데 붙이고 호구 쳐서 살고자 했을 때는 이 교환은 불필요한 교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수법보다는 저렇게 버릴 때를 위해서 이제 들여다보는 교환을 미리 한 것 같고요. 자, 초반부터 김영훈 선수 과감한 작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시원시원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진솔 선수도 뭐 불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젖히고 넘을 때 일단 이 백돌에 대해서 성공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흑이 불만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장면에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차단하는 걸 보고 있다는 건데요. 차단하는 것은 여기서 빈상각으로 두고 이렇게까지 잡으러 가기에는 흑돌 사활이 이제는 걸리게 되고요. 백이 이런 데 지켰을 때 흑의 사활이 여기 먹여치는 패가 걸려 있어서 네. 아까보다 훨씬 백의 자세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안쪽에서 젖히고 귀를 살려주고 나서 이제 바깥쪽을 제압하러 가는 것은 이건 집으로 피해가 너무 큽니다. 백이 이런 식으로 벌려서 받았을 때 네, 이건 흑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박진솔 선수는 시간을 들여가고 있고요. 지금 장면에서 흑이 선택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여기를 젖히고 넘는 가장 쉬운 선택을 했을 때 과연 그 다음에 여기가 수법이 남아 있느냐 없느냐 뭐 그것도 좀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뒷맛이 좀 있어 보입니다. 백이 계속해서 좀 젖혀간다면 흑도 받기가 좀 까다로울까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의 약점과 이쪽에 단수치는 약점을 동시에 노렸을 때 안에서 수는 날 것 같아요. 네. 흑이 수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런 데 있는 것은 이건 수상전으로 흑이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네. 그래도 이쪽 막는 선택보다는 나중에 수가 나서 수를 내주더라도 이쪽을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먼저 성공을 가하는 게 일감입니다. 깊이 생각하네요. 젖히는 수 이외에 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박진솔 선수가 이 부분에서 거의 4분가량을 사용해 가고 있습니다. 박진솔 선수 하면 워낙 그 빠른 선택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까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은 좀 보기 드문 일인데요. 그만큼 이 형태 자체가 생소하고 김영훈 선수의 한 수 한 수가 과감합니다. 뭔가 연구가 된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돌다리를 두들기고 있습니다. 김영훈 선수가 좀 계속해서 기침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보면 기사들 중에서도 좀 독감에 걸린 기사들이 많아요.
건강을 관리를 잘 하는 것도 분명 승부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 이제 박진솔 선수 출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역시 가장 일감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저기 젖히는 자리이고요. 네. 저는 그 다음 공격이 궁금합니다. 여기 넘는 것까지는 필연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흙이 이 부근의 백도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데를 덮어 씌워서 공격을 갈지 아니면 안쪽에서 근거를 빼앗으면서 공격을 갈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이런저런 게다 아니라면 이 형태에서는 예전에 뭐 이런 비슷한 모양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를 둬서 막으면 그때 여기를 나와 끊고 이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 이 진행이라면 괜찮아 보입니다. 이런 데 가면 이제 백이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이 공격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판을 조금 더 넓게 보면서 짜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일직선으로 공격을 가는 수법이 여기 날일자입니다. 일단은 당장 공격을 서두르진 않네요. 네, 직선적이지는 네. 않았습니다. 박진솔 선수가 결단력이 있는 그런 기풍이지만 공격적이진 않습니다. 전투를 마다하진 않아도 뭐 상대를 압박하고 그러면서 초반부터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그런 기풍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 선택이 박진솔 선수의 기풍에도 좀더 들어맞습니다. 30초, 하나, 둘, 자, 셋, 직접적인 공격을 넷, 가하기보다는 다섯, 조금 여섯, 우회적으로 일곱, 배를 압박하고 여덟, 있습니다. 아홉, 저 붙여서 진출을 하네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그림에서 좌측에 102 점이 제압당하는 것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김명우 선수가 여기를 붙여서 뭔가를 시도를 하고요. 이것도 모양이 좋지는 않은데요. 여기를 늘리면 이쪽 부분을 흙이 두었을 때 있거나 호구치거나 했을 때 여전히 여기를 두는 것은 항상 나와 끊는 게 있어서 둘 수가 없는 자리가 됩니다. 여기를 둘수 없다면 지금 백은 근거 없이 바깥쪽으로 쫓기는 30초, 입장이 하나, 되니까 그렇게 썩 내키는 형태는 아닌데요. 둘, 셋, 네, 좀 다섯. 자연스레 양곤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으로 진행이 되네요. 호구로 받았고요. 호구로 받았다면 나중에 이제 여기를 붙여서 약간 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남게 됩니다. 그래도 흙 형태를 위해서 지금 박진솔 선수가 호구를 쳐서 받았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계속해서 중앙으로 진출합니다. 결국 이제 여기에 있는 백돌과 여기 있는 백돌을 흙이 엮어갈 수 있을지 당장은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흙도 계속해서 좀 가르고 나오겠죠? 가르고 나왔을 때 이제 약간 흙이 두려운 포인트가 백이 혹시 이제 30초, 하나, 여기까지 호구치고 둘, 나서 그 셋, 다음에 여기에 공격이 넷. 신통치 않으면 그게 약간 두렵습니다. 지금 거기를 찔러요. 지나가는 길의 선수 교환일까요? 그래도 굳이 그 교환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약간 악수가 될 여지가 있는 게백 이런 데 붙이고 흙이 여기를 느는 이런 배석에서도 안쪽에 사활에 여기 찔러주는 교환은 뭐 그렇게 득이란 느낌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이런 식의 형태가 나왔을 때 이건 백이 두는 살았고요. 이 교환이 없다면 방금 전의 형태는 백이 두도 살지를 못합니다. 30초, 좀 괜한 하나, 손찌검이 될 둘, 가능성도 셋, 충분히 있어 넷, 보입니다. 다섯, 여섯. 자, 바로 안정을 취하네요. 네. 이렇게 된다면 그래도 김명호 선수가 여기 붙여서 약간
모양을 잘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명훈 선수가 그냥 날렵하게 안정을 취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형태가 좀 괴로운 이유가 20초. 흑이 이런 데 막으면 막았어요. 여기 막는 거 안 됩니까? 이제는 끊어갈 수가 없을까요? 원래는 불가능했던 여기 막는 수가 이 백돌과 이 흑돌의 교환으로 여기 넘는 수를 방비하고 있습니다. 박진솔 선수가 그래도 막았거든요. 느낌은 여기 무조건 막고 싶은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막았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너무나도 큰 자리에다가 딱 베개 형태가 절묘하게 여기 끊는 걸 방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일단 김명호 선수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진솔 선수가 이런 그림을 선택한 그 배경은 뭘까요? 자세가 기분이 좋았던 걸까요? 네, 저 잡는 자세에 좀 매력을 느낀 것 같은데요. 그렇다곤 하지만 일단 이 귀 쪽에 백돌이 안정이 되었고요. 이제는 이쪽을 흙이 나오더라도 흙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백이 같이 행마에 동행한다면 이 백돌도 크게 공격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히려 지금 장면에서 여섯, 이런 데 날짜로 역습 가는 것까지도 보게 됩니다. 104번 남았습니다. 끊으면 있고 여기를 두면 이런 데를 둬서요. 완벽히 봉쇄를 할 수가 있네요. 네. 게다가 뭐 안쪽에 사활은 걸리진 않기 때문에 흙도 뭐 잡히진 않습니다. 이런데 호구치는 것마저도 다 선수가 돼서 잡히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정리가 되는 이런 것마저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백은 여기를 막을 가능성이 높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냥 받아주네요. 자, 과감한 선택. 과 안전한 선택 이 중에서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명호 선수는 안전하게 받아두었고요. 박진솔 선수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호구 교환을 했다는 것은 이 백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압박을 가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중앙을 진출해야겠어요. 어떻게 진출하면 좋을까요? 흑은 둘 중 하나를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미 공격이 실패라고 보고 이런 데 한 칸 뛰어서 백이 여기 붙이는 수를 방비하는 게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지금처럼 밀어서 전체를 둘러싸야 합니다. 자, 흑이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면서 백을 가르고 나섰습니다. 과연 공격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30초. 하나, 둘, 셋. 젖히고 여길 젖힐 때 이렇게 늘어서 둔다면 여기 끊는 걸 약간 노리면서 안쪽에 이제 급소를 보호하는 것. 여기를 붙여서 넘는 걸 보고 받아주면 그다음에 이쪽 부근으로 이제 모양을 넓혀가는 것. 이런 게 있어서 백이 잡힐 돌은 아닙니다. 30초. 하나, 둘. 백이 모양을 잡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반대로 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일단 최대한 공격을 가는 자세를 취해야 잡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약간의 모양 정리와 그 두터움에 도움을 줄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쪽 부분에서는 백이 확실히 잘 풀어나갔기 때문에 살짝 김영욱 선수가 좀 실속 있는 그러면서 약간씩 리드해 나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박진솔 선수가 상단에서 백한점을 상당히 좋은 자세로 수중에 넣기는 했는데요. 그것이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백을 가두겠다는 뜻일까요? 이쪽에서 밀어갑니다. 당장 백이 여기 끊는 노림을 터뜨리기에는 백도 모양이 좀 좋지 않아서요. 당장 안 된다고 보고 일단은 이 백돌에 대한 압박을 가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세 번 남았습니다. 네, 지금 김영호 선수가 어떻게 타격할지 계속 고민하는 모습인데요. 안정적인 수를 찾는다면 이런 급소 자리를 두면서 다음에 여기 젖히는 것과 끊는 약점도 노리고 안쪽에서 다시 붙이는 거 보고 이런 수가 좀 안정적인 행마일 것 같고요. 백도 탈출하기까지는 좀 어려울까요? 이제 탈출을 시도한다면 여기 젖히는 수가 나와야 합니다. 거길 땄어요. 여기를 호구치면 이렇게 막아서 모양을 잡겠다는 생각인 것 같네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일선 단수치고 넘는 걸 보면서 뭔가 탄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끝낸 맛을 노리고요. 김영호 선수 다운 타이트한 수법이 나왔습니다. 30초. 하나, 둘. 확실히 김영호 선수는 항상 모양을 정리할 때 비교적 타이트하게 두는 것을 선호합니다. 실리를 챙겨가면서 모양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막아갔고요. 지금 당장은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고 호구치는 교환이 나오면 그 다음에 단수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고요. 그렇다고 뭐 흑이 여기서 이런 데를 받아주고 싶진 않기 때문에 받는 모양도 없습니다. 이런 데 받으면 그냥 백이 쉽게 살아있는 듯한 그런 형태를 만들면서 여기 끊는 맛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상대의 모양을 노리면서 타개를 하고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박진솔 선수도 젖혀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김영호 선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 듯한데요. 김영호 선수가 보여주는 제스처는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한번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꽉 채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끊고 나서 반대쪽 끊는 걸 노리기 때문에 이 약점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워갔고요. 여기를 두는 수도 뭔가 타계만을 위한 느낌은 아닙니다. 자, 타계와 동시에 흑의 약점까지도 엿보고 있습니다. 이수가 놓이자마자 박진솔 선수가 눈을 가늘게 떴거든요. 네. 뭐 그렇게까지 하나 싶은 그런 표정이 잠깐 나왔는데요. 박진솔 선수가 과연 백도를 괴롭혀 볼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수단이 있을지 잠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14라운드 첫 경기. 자, 새해 첫 바둑리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훈 선수의 저쳐간 운수에 대해서 박진솔 선수가 인정을 해줬습니다. 네, 뒤로 받았습니다. 김영훈 선수가 계속해서 여기 끊는 걸 째려보면서 이제 여기를 끊고 이렇게 끊어서 좀 더 타이트하게 그곳을 노리겠다는 그 뜻을 내비치니까 여기 호구 쳐서 받았고요. 김영훈 선수가 여기를 두면서 이제 넘는 것과 안쪽에서 사는 걸 맛보기로 살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백은 완생이고 박진솔 선수가 다른 곳으로 손을 돌려서 새로운 전장이 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는 팽팽한 수치를 가리키고 있고요. 자, 상변의 흙이 두터운 만큼 이 좌상기 백도를 좀 괴롭혀 볼 수는 없을까요? 여기 안쪽에서 밀고 나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크게 공격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백이 정말 이 살만 확보하려고 한다면 이런 데 두면 그냥 쉽게 살아있는 형태인데요. 집으로는 약간 손해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교환을 하고 싶고요. 늘 때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보통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우상기 접전에서는 7, 8, 흑과 백 어느 쪽이 좀 포인트를 올렸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백 쪽이 약간 잘 된 느낌인데요. 인공지능 꼭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네요. 자, 김명훈 선수가 밀어두는 교환을 보류했습니다. 입구자로 지켜뒀는데요. 네, 지금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집으로는 분명 이득일 텐데요. 지금 나중에 이쪽 부근을 붙여서 이렇게 한 점을 잡았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붙이는 것까지 보기 때문에 이런 게 꽤 가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환 자체가 특히 좌변에 집을 내고자 했을 때 이 부근에는 좀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교환을 아꼈습니다. 자, 그런 다음 흑의 손이 향한 곳은 좌귀였습니다. 입구자로 받아두었고요. 30초. 지금 좌변 쪽에서의 흙의 발전성, 그리고 하변 쪽에서의 백의 모양과 흙의 반격,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하변을 받아두었습니다. 자, 지키고 지켜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의 판단을 보면 이 부근에서 수를 내는 게 꽤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흙이 둘 때는 이렇게 지키는 것, 백이 둘 때는 이렇게까지 이어서 수를 내는 것. 앞서 이제 초반에 저희가 살펴봤을 때에도 백이 수를 내고자 한다면 이 부근에 수가 나기 때문에 그쪽이 꽤 가치가 있고 두터움에도 도움을 주는 자리인데요. 네, 자, 박진솔 선수의 손이 의외의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손 진짜 의외입니다. 네. 오히려 이 교환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백이 귀 쪽을 어딘가 받으면 그 과정에서 이 교환이 흙이 좀 기분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김영훈 선수도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밀어갔고요. 진솔 선수는 집으로 그래도 좀 손해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발전성을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김명훈 선수가 이쪽을 막고 흙이 내려설 때 이렇게 꽉 받았다면 여기를 둬서 이렇게 세워주는 교환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안쪽에서 흙이 나중에 이렇게 붙이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뭐 마늘 모두고 나서 일선을 노리는 것 뭐 이런 부분이 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맛좋게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 박진솔 선수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아, 그 자리가 탐이 났군요. 흙의 세력을 키워가면서 백의 세력까지도 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30초. 타이밍이 어렵습니다. 2, 3, 중앙을 삭감가는 그 타이밍이 지금일지 7, 아니면 한 템포 늦출지요. 9, 지금 들어갔고요. 삭감이라기보다는 침투에 가까운 수를 두었습니다. 둘 수 있는 곳 중에서 가장 깊이 들어간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흑돌 두 칸 사이에 대해서 약간의 반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이 백돌이 크게 공격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침입을 했습니다. 30초. 하나. 흑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물을 쳐버리면 안에서 살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일직선으로 공격을 들어가면 사실 단곳만은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듯이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부터 전단을 구하고 있고요. 여기를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백 여기를 밀어 올려서 두어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 이런 데를 둔다든지 이런 데 붙인다든지 이쪽에 백도를 활용해서 이 부근의 이 흙의 형태를 그물망을 좀 단단하게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30초. 아, 전형적인 이 성동격소 작전이군요. 네. 다섯. 지금 이 타이밍이에요. 일곱. 여기에서요? 아홉. 지금 묘한 타이밍에 한번 건드려 봤습니다. 네, 묘하게 건드려 봤습니다. 네, 그리고 우하기를 수를 내더라도 두 가지 수단이 있었거든요. 네. 있는 것과 젖히는 것이 있었는데. 자, 김영훈 선수의 선택은? 젖혀가는 쪽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더라도 단수치고 이렇게 잡는 게 기분이 좋기 때문에 젖히는 선택을 한 것인데요. 네, 박진솔 선수도 반대쪽으로 끊었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그림이 별로 맛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결을 하게 된다면 혹은 이 귀쪽은 내어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쪽을 두면 이 한 점까지 살리기는 어렵고요. 흙이 이쪽 부근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백이 여기까지 살리면서 하는 건 좀 욕심일 것 같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타협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실리로 가장 큰 자리도 김명훈 선수에게 손이 돌아왔고 그 전에 선택들도 백은 실리, 흑은 발전성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양상이 나뉘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의 흑의 발전성 그리고 흑의 두텀을 이용한 공격 이런 쪽에서 이바둑은 승패가 갈립니다. 여기는 백이 꽤 기분 좋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여기 잡는 뒷맛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한술 더 떠서 혹시 여기 느는 것도 되나요? 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백도 뭐 모양은 좋지 않지만 이 흑돌 잡기만 하면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용서가 되는 그림이네요. 네. 2, 3, 4, 5, 6, 7, 8 이거는 갑자기 실리로 좀 손해를 봤기 때문에 3분 남았습니다. 박진솔 선수가 이 부근에서 좀 더 강력하게 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앞서 백이 늘어서 두는 또 후속 수단이 남아 있잖아요. 네. 방치해도 괜찮을까요? 뭔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정수는 여기를 입고 나서 잡는 것 같은데요. 이게 왠지 백이 선수로 처리가 이렇게까지 된다면 흙이 좀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진솔 선수가 당장 여기를 착점을 못했던 것도 그런 연유인 것 같고요. 지금 그게 이제 여기 사활의 선수라고 보고 있네요.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교환이 된다면 여기 느는 수를 방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백은 나중에 끝내기로만 본다면 이제 여기를 두고 이을 때 이렇게 끊어서 기분 좋게 다 바깥쪽을 선수 끝내기로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가치 있는 곳에서 백이 득을 받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자, 우아계에서는 100이 자, 확실히 6, 득점을 했습니다. 7, 8, 9, 시간을 보내요. 지금 안 받을 생각도 합니까? 저는 박진솔 선수가 여길 뒀기 때문에 당연히 선수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받지 않는다면 상황 어떨까요? 일단 최소한 여기 집어서 뭐 이렇게 버티면 패가 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패가 싫어서 이런 데를 붙이면 뭐 이런 곳을 치중 갑니까? 30초 하나. 복잡해집니다. 백의 모양도 다섯, 꽤나 탄력적이긴 여섯, 한데요. 안 받아도 잡히진 않는 것 같은데요. 갈등하고 있습니다. 네,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쪽에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게 집으로는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앙에서 타개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애매한 자리 교환이 나왔습니다. 30초 하나 둘 자, 과연 김명호 선수가 강심장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결국 넘어갑니다. 받아둡니다. 아, 이거 입고 막는 게 기분이 좋네요. 네, 지금 저렇게 막으면서 백돌의 근거를 좀 추궁하면서 이렇게 지키는 게 모양이 괜찮네요. 네. 그럼 정말로 김명호 선수가 이수로 버티는 게 일리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기 늘고 아예 그냥 여기 끊어서 그 교환만으로도 이런 데 붙였을 때 넘는 걸 보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뭐 그런 작전이 일리가 있어 보였는데요. 초읽기 상황에서 좀 과감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결행하지 못했고요. 김명호 선수 중앙 날일자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화기를 정말 흑이 막아놓고 보니까요. 백돌도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백이 이쪽과 이쪽이 갈리는 순간 모양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에서 살아야 한다면 여기를 두면 잡히는 형태이고요. 백이 그렇다고 반대로 이렇게 두는 것은 막았을 때 또 늘어야 되고 또 막으면 이 교환 자체가 좌측에 안 좋은 영향을 주면서 간신히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림은 되게 좋지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그럼 넘어가는 넷, 그림을 그려볼 순 없을까요? 6, 7, 8. 넘어가려면 이런 데 붙여야 되는데 이게 젖히면요. 끊으면 여기 단수 쳐서 빵따냄 줄 수도 없고 늘면 이어서 이건 좌측이 워낙 많이 다치고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게 과연 넘어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은 괴롭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박진솔 선수가 처음에 여기를 당했을 땐 실리로 꽤 손실을 입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 과감한 선택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올 수 있게 되었고 30초. 지금 그로 인해서 이쪽 부근에서 백의 타계를 좀 애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5, 6, 7, 8, 9. 결국 붙였는데요. 우측을 젖히면 어떡합니까?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측을 젖힐까요? 네, 우측을 젖히면 혹시 뭐 이런 식의 생각까지도 하나요? 보통은 잘 쓰는 수법이 아닌데요. 넘어가기만 하자는 뜻입니다. 자, 젖혔습니다. 네, 이때가 문제입니다. 자, 과연 끊어가겠다는 의미일지 아니면 좀 다른 비상수단을 준비하고 있을지요. 30초.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내려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끊었습니다. 끊어가요.
그럼 정말 이 형태네요. 처음에 저희가 봤던 모양이 너무나도 안 좋게 아래쪽으로 기어서 넘어가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에 여기 찌르면 또 막아야 되고요. 여기가 또 선수이기 때문에 흙이 엄청나게 두텁습니다. 아, 저 김명훈 선수는 우선 다 연결을 해두고 그런 이후 중앙에서 좀 헤엄을 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 형태가 만들어져 가고 있네요. 네. 갑자기 박진솔 선수 쪽의 두터움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요. 생각보다 많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하변 쪽에서는 백이 좀 안 좋은 자세가 되었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넘어가질 않네요. 넘어가기보다는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쪽으로 백도 가일수를 했습니다. 이 중앙의 백돌과 갈라지게 된다면 백은 양쪽 다 타개해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뭐 집으로 흙이 크게 이득을 본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중앙 쪽을 봐야 되긴 합니다만 그 흐름에 있어서 30초. 꽤나 흙이 잘 풀렸고요. 3, 김명호 선수가 확실히 좀 꼬이고 있습니다. 자, 밭전차를 가르고 나섰습니다. 흙이 이런 데를 뭐 잡으면서 공격을 들어갈지 일단 이런 식으로 되면 이 두 칸 사이를 노리지 못하고 그냥 연결에 급급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뚫고 나옵니다. 이건 좀 더 간명하게 모양을 결정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한 점과 아래쪽의 백돌은 다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박진솔 선수는 5학기부터 이 하변의 처리에서 좀 만족을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가장 알기 쉽게 처리하네요. 네. 지금 여기를 돌파했을 때에도 이쪽 우중앙 쪽의 자세가 좋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만족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처음에 흙이 여기 두 칸을 두고 백이 침입했을 때와 생각을 해보면 흙이 여기를 들어갔을 뿐인데 백이 여기서 수는 냈지만 그 과정에서 여기 급소를 맞으면서 여기서 너무나도 두기 싫은 자세로 살 수밖에 없었고 피해가 큽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자, 그래도 중앙 101점과의 연결에는 성공을 했는데요. 이렇게 결정을 해두고 한 점을 잡아두네요. 다음에 다시 여기를 끊는 걸 보고 있고요. 백 이쪽 부분에 연결을 하면 뭐 이런 데를 붙이거나 해서 이제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중앙 쪽에서 어느 정도 강도로 둘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세게 두면 뭐 이런 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한 날일자 정도 가더라도 바둑은 흙이 좋아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지금 뭔가 김영호 선수가 확실히 흔들리곤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변에서의 대처가 쉽지가 않았고요. 자, 지금의 그림을 썩 탐탁지 않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은 김명훈 선수가 확실히 위기입니다. 박진솔 선수의 대처가 쉽게 두는 이유가 있네요. 지금은 어렵게 여기를 가르고 공격하기보다는 차라리 두터움을 집으로 바꾸는 이런 식의 흐름으로 됐을 때에도 국면이 유리하다고 형세 판단에 확신이 있습니다. 네.
실리 면에서도 100이 앞서 있지 못할까요? 지금 중앙 쪽이 문제입니다. 중앙 쪽에 흙이 먼저 여기를 연결하고 흙이 먼저 가는 순간 이 부분의 발전성이 너무 엄청나서요. 자, 백은 계속해서 좀 타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흙의 돌은 계속해서 좀 모양을 잡아가고 있고요. 그럼 백도 어떻게든 중앙 쪽으로 먼저 손을 향해야 할까요? 그래서 지금 김명호 선수가 이런 식으로 두는 것 같아요. 여기 단수를 이게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를 늘게 만들고 여기가 너무나도 빛난 자리입니다. 이게 집으로 한 사람이면 20집은 좋게 될 것 같은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여기 단수는 좀 느슨한 느낌도 없진 않네요. 네. 차라리 좀 더 확실하게 이런 데를 밀어서 이렇게 교환을 하고 이런 데를 갔다 하면 지금보다는 더 좋았던 것 같은데요. 흙도 그 편이 조금 더 확실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선수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박진솔 선수가 이렇게 갔을 텐데 여기를 맞으니까 그 전에 돌파했던 게 별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가 대세점이었군요. 네,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좀 흐름을 김명호 선수가 따라잡았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백이 한 44집 정도, 여기 잡으면 한 45집 정도 날 것 같고요. 여기 맞으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집으로는 흙이 좋은 게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쪽 부분에 발전성이 있고 지금 두터움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괴롭히러 갔을 때 득을 볼 수 있다면 흙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여기를 흙이 돋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흙집이 굉장히 많아 보였는데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네요. 김명원 선수가 흐름을 따라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바깥쪽으로 반발하지 못했어요. 네. 좀 아쉬워하는 느낌도 있어요. 네. 이게 저수가 정수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생각을 하고 나서 이 수가 최선이다가 아니라 시간에 쫓기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찍어야 돼서 느낌으로 좀 착점을 했기 때문에 저런 제스처가 나오는데요. 자, 박진솔 선수의 의도대로 얻을 것은 얻어냈습니다. 사실 뭐 냉정하게 보면 이 수로 버티기는 좀 어려운 형태이긴 합니다. 여기 버텼다가 모양이 여기가 항상 이렇게 되는 자세이기 때문에 늘었을 때 이게 뒷맛이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변에 흙도 상당히 두텁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뒤로 받고 이렇게 밀어간 선택이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처리가 될 테고요. 이제 다음에 두터운 흙이 이제는 공격 대상의 백돌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두텀을 집으로 어떻게 바꿔내느냐 그 작업에 두 선수의 승패가 갈렸습니다. 30초. 하나, 둘, 이제는 박진솔 선수가 흙의 두텀을 집으로 연결을 시켜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그 작전을 펼쳐가면 좋을까요? 이 부분 어딘가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한눈에 확 보이는 자리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백이 이런 데 한 점을 늘면 흙이 이런 데를 받아야 되고요. 여기 이으면 여기 지금 끊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30초. 하나, 둘. 또 이런 데 당하면 이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중앙 쪽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이 크게 앞서 나가는 흐름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팽팽한 수치를 유지해 가고 있는데요. 김명훈 선수와 박진솔 선수, 이지명 맞대결이 성사됐고요. 역시나 이 지명 맞대결답게 팽팽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이쪽 부근 타겟에서는 약간 김명훈 선수가 득점을 올렸던 것 같은데 이 부근에서 박진솔 선수가 득점을 올렸고요. 이쪽에서는 김명훈 선수가 득점을 올렸다기보다는 박진솔 선수가 좀 실점을 했습니다. 약간 느슨한 공격을 하면서 중앙 좋은 자리를 먼저 당했기 때문에 바둑은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지금 이쪽을 붙이고 이렇게 나가면서 여기 젖히는 반격을 보면서 백이 뒤를 받으면 이제 이 부분에서 선수로 집을 냈다 이런 부분에 만족을 합니다. 네, 박진솔 선수가 이 좁은 틈을 뒤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지금 강하게 두는 것과 약하게 두는 것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저 김명훈 선수도 그냥 받아두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 괜찮나요? 젖히고 네. 있고 여기 받을 때 이렇게 끊으면 지금 잘못했다가 여기가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흙이 날 일자를 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흙집이 풍선처럼 부푸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하지만 다섯, 지금의 선택을 했다는 건 버틸 수 있다는 여섯, 의미가 될까요? 두 번 남았습니다. 박진솔 선수가 돌을 집으려다가 집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길 젖히고 이렇게 가면 늘고 여길 끊으면 이 선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렵죠. 30초. 하나, 둘, 흙도 뭐 100% 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다섯, 이쪽이 흙돌도 엮여서요. 일곱, 여덟, 아홉. 젖히는 방향을 고민했던 것 같죠. 네. 지금 아홉에서도 손이 이쪽 갈까 이쪽 갈까 고민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 뒤쪽으로 젖혔습니다. 백도 막아갈 수 있을까요? 좀 마음 같아서는 너무나도 막고 싶은데 이게 마지막 하나 슬기와 연관이 지어져서요. 네. 뭔가 먼저 이쪽 부분을 파고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시선도 그쪽입니다. 확실히 지금 이쪽 부분을 다시 한번 백이 갔을 때는 집으로도 많이 깼고 세점 쪽을 공격하면서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 두면 뭐 흙은 바깥쪽으로 탈출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쪽에 뭐 기대면서 득 볼 게 많기 때문에 30초.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을 때 지금 백이 약간 기분이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 눌러간 게 기분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허용할 정도로 아픈 그런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조금 더 세게 줬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하지만 박진솔 선수 강렬한 선택을 하지는 않았고요. 좌변에서 한번 밀린 곳은 상당히 아프게 느껴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시 이쪽 부분의 처리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일단 그쪽을 최대한 정리를 하네요. 흙이 한번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안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늘어서 정리가 되고요. 중앙 쪽 처리가 궁금합니다. 지금 김명훈 선수가 판 전체를 둘러보는 그런 느낌인데요. 개가를 좀 해보는 것 같아요. 중앙에서 얼마 정도의 강도로 세게 둬야 할지 그런 걸 형세 판단에 의해서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형세 판단의 결과에 따라 다음 수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머뭇머뭇하고 있죠. 지금 중앙에서 여기를 과연 젖혀갈지 아니면 그냥 뒤로 받고 여기를 허용할지 지금 그 부분의 선택인데요. 섣불리 막아갔다가는 바둑을 오히려 그르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물러섰다가 또 힘없이 질 수도 있습니다. 네. 막을 때 이제 여기를 끄내면 이렇게 단수 치고 나서 아예 그냥 몸뚱아리를 키우면 여기 단수 치고 이어버렸을 때 다음에 여기 틀어 막는 것과 여기 나가는 거 맛보기로 하면 백이 싸울 만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막아가는 수까지도 가능해질까요? 막았을 때 이제 이쪽을 젖히면 아, 그쪽에서 추궁할까요? 이게 정말 서로 갈 때까지 가는 그림인데요. 끊을 때 이렇게 올라서면 지금 여기 끊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아, 양단수를 방치해 두고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양쪽의 백돌을 조금씩 노리면서 가는 뭐 이런 그림. 아, 김병훈 선수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까지 다 하고 나서 이제 젖히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교환시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젖혀가기 위한 사전 공작일까요? 젖혀갑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젖혀가는 승부가 궁금합니다. 여기를 젖혀간다면 두 선수의 수익기 충돌이 한 차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고 싶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젖혀갔어요. 네, 젖혀가는 선택이었습니다. 네, 올 것이 왔습니다. 박진솔 선수 지금 입 꽉 깨물었어요. 정말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에요. 최대의 승부처입니다. 지금 반상이 거의 정리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중앙 쪽에서 이 싸움의 승자가 이 바둑에 승리하는 선수가 됩니다. 자, 중앙의 경계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끊었어요. 끊었습니다. 이러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여기 단수 치고 여기를 단수 치거나 가만히 늘거나 그런 선택이 나올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싸움은 백이 약간 유리한 싸움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쪽 부분에 흑돌이 걸려있는 상태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우중앙 쪽에 흑돌도 아직은 완성이 아니고요. 3, 4, 5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진솔 선수는 끊어갔습니다. 네, 단수 치고 여기를 단수 치는 교환을 빨리 해두는 이유가 흑이 이런데 두 점 쪽으로 이제 단수를 몰아갔을 때 이런 교환이 미리 다 되어 있어 이 두 점 가볍게 보고 손 빼고 여기를 막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쪽 단수 치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으면 이게 좀 더 올인 작전이긴 한데요. 나갔을 때 더 통렬하기 때문에 흙이 여기를 따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흙돌을 공략가는 올인 작전이긴 한데 이게 이쪽 부근의 백돌에 대한 사활도 조금은 걸려있고 여기 모양도 지금 이런 데가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치 않아서 느는 게 현실적인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백도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백이 여기를 젖힐까 말까를 고민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젖혀서 여기 단수마저 했습니다. 여기 집만 해도 한 10집은 깨졌어요. 그 순간 박진솔 선수는 이 백돌을 쉽게 해주는 순간 흑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흑은 우중앙 흑돌도 살려내야 하고요. 중앙의 백도 공략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앙을 다수치고 나왔고요.
우중앙 흑돌 괜찮을까요? 일단 여기 틀어 막았을 때 여기를 밀면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잡으러 오려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여기를 끊고 이쪽 끼우는 단점을 노린다면 오히려 바깥쪽에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김명우 선수는 이미 집으로 득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안쪽에서 파고들면 그냥 살려주면 될 것 같아요. 살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나가거나 해서 정리를 하면 혹은 뭐 나갈 필요도 없이 그냥 안쪽에서 백의 삶을 확보를 하면 이 부분에서의 처리는 백이 좀 기분 좋게 되었습니다. 네, 자 김명훈 선수가 중앙을 젖혀봤고요. 그 수가 통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선수 뽑겠다는 생각이네요. 여기 나가고 이렇게 타고 나가면 이으면 여기 둬서 끊으면 여기 끊고 이제는 중앙 쪽을 아까처럼 노리기에는 바깥쪽의 흑의 수가 이 부분이 별로 수가 없습니다. 단번에 잡히게 되죠. 그럼 지금 여기를 찔렀다는 것은 이 세 점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좀 내어주더라도 선수를 잡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좀 이렇게 한다면 이제 박진솔 선수가 선수를 뽑아서 이 백돌의 공격에 총 공세를 가하는 것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흑이 안쪽에서 두면 살 수 있었지만 이거 후수로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피했습니다. 그럼 이 백돌에 대한 공격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초입기입니다. 뭐 이런 데 찝는 선수를 통해서 이런 데 끊는 약점 노리고 그런 것일까요? 일단 집으로는 여기서 흑이 엄청난 피해를 받죠. 이렇게 되고 연결하고 끊고 그다음에 이 백돌에 대한 공격입니다. 자, 또 중앙에서 피해를 입은 만큼 그만큼의 대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백을 좀 추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공격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뭔가 박진솔 선수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훈 선수가 이 중앙 젖혀가는 수가 제대로 통했습니다. 네. 일단 중앙 쪽에서는 뭐 엄청난 지배 이득을 봤고요. 이 정도까지 이득을 봤을 때는 이 부근에 대한 공격과 타개가 그냥 무난하게 흘러갔을 때에는 김명훈 선수의 승리가 이렇게 졌습니다. 특히 오늘 바둑은 모양이 거의 결정이 되어 있어서요. 자, 또 이 백의 공격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좀 더 집으로 이득을 보는 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이제 끊었고요. 여기서 어떤 수법이 없다면 지금은 백이 확실히 우위에 섰습니다. 대충 좀 그물을 씌워서 공격하는 정도로는 얻어낼 것이 없을까요? 역시 기자들 찝어가네요. 지금 집만 보면 반면으로 흙이 약간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럼 확정과 이외의 곳에서 꽤 많이 한 덤 정도의 이득을 봐야 박진솔 선수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박진솔 선수가 표정으로도 괴로움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저 초서 응수합니다. 아, 그수가 또 좋은 타이밍인가요? 자, 과연 좋은 타이밍이었을지. 지금 이쪽을 지키면, 어떤 식으로든 지키면 여기 끊고 이을 때 이렇게 따내고 여기 약점 노리기 때문에 이런 데 젖히는 것은 다시 반대쪽으로 두고 여기와 여기 끊어가는 것 다 노리면서 이제 국면 어지럽게 만드는 게 흑의 의도였고요. 먼저 여기를 젖혔습니다. 그럼 흑은 뭔가 이 장면에서 더 어지럽히려면 이런 데를 끊거나 아예 네. 위쪽을 끊었습니다. 아예 그냥 반발했습니다. 지금 여기 끊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기 끊는 건 이어서 이 과정에서 여기 끊는 단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그게 필패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박진솔 선수도 복잡하게 이끌어갑니다. 방금 전 장면에서 박진솔 선수가 이제 여기를 두었다면 백이 여기 있고 있는 순간에 다음에 여기 있는 한 방으로 귀가 잡히기 때문에 그쪽 교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흑이 좀 곤란한 상황일 것 같아요. 이때 응수가 어렵네요. 여기서 안 받으면 여기 먹여치고 따낼 때 이렇게 따내면서 흑도 전체가 패에 걸리게 되고요. 마지막. 그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모양도 안 좋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중앙 쪽을 끊어서 장수했습니다. 그냥 여기로 지키면 호구 쳐서 지키면 지금 여기 끊어도 이어서 네, 지켰습니다. 이쪽 부근과 이쪽 부근이 맞보기라서 흑은 잡혔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흑이 얻은 이익과 이 부분에서 백이 얻은 이익, 바꿔치기인데 그 전에 상황이 백이 굉장히 이미 득을 본 상황에서 바꿔치기이고 자체로도 백이 여기가 한 15집 이상 늘어났고요. 흑집을 10집 이상 깼습니다. 그러면 25집 이상 백이 득을 받습니다. 마지막. 흑이 여기를 다 잡았다고 해도 25집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흑이 이 바둑을 뒤집으려면 여기 백돌과 여기 백돌을 다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자, 과연 경계선을 어디까지 확보할 수 있을까요? 흑은 모두 네. 네, 지켜내야 합니다. 있고 여기 다 끊어간 다음에 여기나 여기로 이제 다 끊어간 다음에 이 백돌이 살려 나올 때 어느 쪽이든 연결시켜주면 흑의 입장에서 끝입니다. 김영훈 선수는 이 중앙의 백돌을 반드시 살려야 하나요? 아니면 좀 선택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살려야 할 것 같아요. 백도 여기와 여기가 다 잡힌다면 그 전에 개가를 했을 때 집으로는 뭐 거의 반면 승부였지 않습니까? 반면 승부에서 여기서 25집 이상의 득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흑이 한 33-4집 정도는 득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막 근데 다 잡힌다면 여기를 뒀을 때 다 잡힌다면 10집이 12, 16, 16, 18, 20, 30 여기가 다 잡힌다면 한 그 정도 득이 됩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지금 계속 연장책을 사용하면서 박진솔 선수가 여기를 어떻게 둬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흑은 백도 전체를 잡아내야 하고요. 백도 살려내지 못한다면 형세는 금세 맞춰질 수 있습니다. 네. 모양은 백이 다 안 잡힐 것 같긴 한데요. 뭐 이런 단수 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도 지금 한 점 잡는 것, 여기 한 칸 띄어서 연결하는 것, 중앙 쪽과의 연결, 모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다섯 아, 결국 이쪽 부분으로 못 갔네요.
이렇게 둘러치는 쪽으로 승부를 가져갑니다. 아, 백이 살려고 한다면 한 번 더 중앙을 지키겠다는 뜻일까요? 하지만 지금 표정에서도 드러나듯이 박진수 선수가 원해서 하는 선택일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김영훈 선수가 중앙 경계선도 내어주질 않습니다. 이쪽에서 조금 깎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하면 아까 계산한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결국은 한쪽 바퀴 잡지 못했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지금 최대한으로 승부를 가져갑니다. 승부수이고요. 한 점은 희생타로 해서 최대한 틀어막겠다는 뜻입니다. 네. 이건 한 술 더 떠서 이쪽으로 가는 것까지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두터워졌으니까요. 일단 백이 바깥쪽에서 젖힐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역시 바깥쪽에서 젖혀갔습니다. 한 점을 잡을 수 있었지만 지금 잡지 않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흙은 늘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런데 늘면 이쪽 부근이 지금 뭐 이런데도 선수이기 때문에 아, 그나갔습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를 끊고 나서 이런데 단수 치고 쭉 나가도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데 끊어도 여기 단수가 선수라면 이런데 젖혔을 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 연결이 돼서 네, 지금은 이쪽을 끊는 쪽으로 끊어서 단수 칠 때 뒤로 다시 몰아서 경계선을 긋는 쪽으로 승부를 가져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진솔 선수의 선택은 빠르게 놓이고 있습니다. 비상수단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형세는 어떨까요? 잠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좋지 않은 박진솔 선수. 오늘은 과연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김영훈 선수의 네, 지금 이쪽 부분을 연결을 했고요. 젖혔습니다. 지금 여기를 끊었을 때 그냥 가장 간명하게 처리했어요. 거의 이겼습니다 같은 분위기를 백이 내고 있고 이렇게 하고 나서 아래쪽을 연결했고 여기를 젖혔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로 김영훈 선수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진솔 선수가 이 비상수단을 통해서 중앙 경계를 확보해내기는 했는데요. 자,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진솔 선수가 이거 끊어서까지도 받을 수 있을까요? 끊어서 받으면 그냥 뒤로 갈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한 점이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되는 순간에 여기가 옥집, 옥집, 전부 옥집이 되고 이제 바깥쪽 조여 붙이는 것과 따내는 게 선수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그냥 나중에 나가는 걸 또 노릴 수 있어서 나가는 순간 이 한 점과 여기 끊는 게 맞보기가 되어서 쉽게 수가 나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따내면서 승부를 걸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었고요. 자, 과연 이대로 정리가 된다면
상황세는 어떨까요? 이게 여전히 좀 차이를 벌리고 있을지 아니면 흑이 그래도 좀 차이를 좁혔을지 궁금한데요. 지금은 좀 여유있게 김명호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여기 젖힌 때부터의 싸움의 이제 연속이잖아요. 쭉 이어지는 싸움에서 여기서 득을 받고 여기선 손해를 보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뭐 당연히 김명훈 선수가 앞서게 되겠고요. 하지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그쪽으로 처리해서 여유 있게 백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두 점은 그냥 포기를 하고요. 이런 데 따내는 게 선수 교환이고 이런 데 있고 내려서서 끝내기 하거나 뭐 이런 데 아니면 한 점을 잡는 끝내기를 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처리했을 때 여기도 있고요. 이건 여유 있게 김명훈 선수가 유리합니다. 자, 중앙이 정리되고 보니까요. 이제는 복잡한 곳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네. 바둑은 알기 쉽게 흘러갈 듯 하고요. 이 바둑은 김명훈 선수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진시영 선수와 네, 이영우 선수 바둑이 승부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별로 미세하지도 않고 두 대국자 정도 실력자라면 꽤 정확한 근사치의 어떤 결론을 내고 있을 텐데요. 박진솔 선수의 표정에서 좀 체념 비슷한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만큼 좀 형세는 벌어져 있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처리가 되면 이건 정말 흑이 환상적으로 너무 심하게 당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김명훈 선수가 이걸 저쳐간 선택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가 열지만 찝었을 때에 대한 타겟책을 보고 있었고 이 부근에서는 정확한 수익기로 흑의 형태의 흠집을 냈고요. 마지막 하나, 둘. 그 전의 상황에서는 박진솔 선수도 분명히 찬스가 있었던 바둑인데 중반 이후에는 김명훈 선수의 정확한 이 수익기에 말려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박진솔 선수에게서 느슨한 수가 나오면서 대세점을 놓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회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쪽 부분이 가장 아쉽죠. 여기 단수친 수가 느슨해서 중앙에 너무나도 서로 가고 싶었던 자리를 역으로 맞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유리함의 균열이 가면서 김명훈 선수가 역전에 성공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김명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스코어는 2대2 동점이 되겠고요. 이번 시즌 경기들을 보면 정말 이 한 경기를 이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일단 워낙 3대2 승부가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쪽 팀이 더 강팀인데 의외의 결과도 많이 나오고 이 선수가 더 강한 선수인데 의외의 결과도 나오고 확실히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정관장 황진단이 현재 4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긴 팀들을 보면 이 셀트리온에게 2승을 거뒀고요. 화성식코리오 그리고 수려한 합천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주로 잘 나가는 팀에게 많이 이겼죠. 강팀에게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발짝 전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확실히 김명훈 선수가 돌과 돌이 맞붙었을 때 거기서 결정짓는 힘은 상당히 좋습니다. 좀 세밀한 부분에서의 정확성이나 이런 게 약간 약점으로 꼽혔었는데요. 유연한 반면 운영. 근데 그런 부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선수가 뭐 갑조리그에서 불림을 받고 또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하는 것은 역시나 이 막강한 전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진솔 선수가 이속기에 강한 선수가 그리고 정말 대기만성의 표본이라고까지 불리었던 이 선수가 이번 시즌 너무나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승 9패를 기록 중에 있고요. 최근 몇 년간 이런 시즌은 없었거든요. 박진솔 선수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초반에 좀안 풀리면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초반에 박승화 선수와의 대국에서 도저히 질 수가 없는 바둑을 패하면서 거기서부터 약간 스텝이 꼬였는데 그 이후에도 박진솔 선수가 예전에는 속기 전에서 좀 강력한 힘을 보여줬던 이유가 사실 뭐 부분에서 세밀하게 읽기보다는 선이 굵은 바둑을 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승률이 좋았습니다. 특히 속기 전에서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그런 게 약간씩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좀더 깊이 있게 봐야 할때 너무 쉽게 쉽게 처리하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스가 많았습니다. 박진솔 선수는 지난 2016 시즌부터의 성적을 보면요. 2018 시즌에 정규리그 7승 7패였거든요. 네. 그것이 가장 좋지 않은 성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박진솔 선수가 예전에는 사실 이 바둑리그보다는 오히려 퓨처스리그에서 뛸 때가 더 많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 30살쯤부터 이제 바둑리그에 차차 적응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저도 예전에 바둑리그 선수일 때 박진솔 선수와 같은 팀에서 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박진솔 선수가 뭐 오지명이나 퓨처스리그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랭킹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강자들 많이 잡고 특히 속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바둑리그에서 좋은 성적 거두고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 20대 중후반보다 30대 초반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가 박진솔 선수인데요. 확실히 이번 시즌에서의 어떤 속기 능력은 지금까지 박진솔 선수가 보여줬던 능력과는 조금 다릅니다. 선수들의 손이 빨라졌습니다. 김명훈 선수도 2018 시즌 정규리그 10승 4패, 그리고 17 시즌도 정규리그 10승 6패였고요. 오늘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어느덧 8승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김명훈 선수의 역할이 홈앤쇼핑 팀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뭐 팀의 이지명이긴 합니다만 현재 팀내 다승 선두이고 그리고 이제 전체 일지명 중에서 뭐 이영구 선수가 속기에 강하고 역대 바둑리그에서 가장 잘하는 그런 몇명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만 현재 일지명 전체 그 9명의 선수들 중에서 랭킹이 가장 낮은 쪽이 이제 이영구 선수거든요. 그 이지명의 활약이 그만큼 중요하고 김명호 선수가 점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홈앤쇼핑 팀에 큰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박진솔 선수가 완벽한 좀 속기형 쪽이라고 한다면 김명훈 선수는 약간 전천후의 느낌도 있어요. 네.
이번 시즌 이 장고대국에는 네번 출전을 했는데요. 모두 승리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장고에서 좀더이 완숙미가 묻어나고 나이가 어릴수록 수읽기가 빠르고 착각이 적기 때문에 속기가 더 적합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예전에 그 랭킹 데이터를 발표한 것으로 유명한 현재 랭킹 시스템을 고안한 것으로 맞아요. 바둑계에서 잘 알려져 있는 이 베테일 박사가 그 네. 성적을 가지고 이렇게 맞아. 일곱, 이야기한 적이 여덟, 있었는데요. 데이터를 가지고요. 아홉. 그때 나왔던 이야기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속기가 더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성적에서 드러나는 것은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김명훈 선수도 뭔가 속기가 잘 도는 이미지고 아직 젊은 선수입니다만 장고에서 뭐 나쁜 성적 거두지 않는 게 이해가 됩니다. 네. 바둑판은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지만 역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들여다본 수는 뭔가 승부수를 보고 있는 것 같죠? 여기를 받으면, 받거나 넘어가면 이런데 찝어서 이렇게 끼울 생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승부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체를 잘안 되네요. 찝고 나서 끼우면 단수를 쳐서 연결이 되고요. 막아주면 패입니다만 연결이 되고 그냥 끼우면 여기를 둬서 끊어지질 않네요. 그렇네요. 네.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수는 불발이고요. 오히려 별로 득이 없습니다, 이수는. 마지막 하나, 둘, 지금 계속해서 박진솔 선수가 패가 날수 있는 여지를 찔러가면서 뭔가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잘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판이 좁혀질수록 사국의 형세에도 좀 궁금증이 쏠립니다. 이영구 선수와 진시영 선수.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넷, 언뜻 지금 곁눈질 하는 다섯, 인공지능 여섯, 데이터로는 일곱, 그 바둑 여덟, 승부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치열한가요? 네, 지금 이 바둑이 사실상 김명훈 선수의 승리이기 때문에 2대2라고 봤을 때그 판이 승부판인데요. 그 판은 여전히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않았습니다. 이 바둑은 이제 와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지금 패를 물러나라고 여기를 붙였지만 김명호 선수가 받질 않았습니다. 중앙 한 점을 오히려 때려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박진솔 선수도 패를 결행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정말 지금 패감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아예 이런 데를 둬서 들어오게 만들고 이 패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진솔 선수가 또 후속 수단을 보고 있을까요? 하변에서요. 하변에 일선 치중 가는 게 조금 있었는데요. 네. 뭐 김영호 선수가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제 흑의 형세는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따낸 수가 중앙 쪽으로도 여기 붙이는 끝내기를 보고 있어서요. 아, 차단을 할 수가 없군요. 네, 차단하면 네. 여길 끊고 네. 이 한 점을 제압할 때 반대쪽이 뚫리기 때문에 중앙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양 선수 모두 마지막 각 팀의 2지명이고요. 이번 시즌을 살펴보니까 두 선수 모두 지명 맞대결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박진솔 선수가 앞서 뭐 윤찬희 선수도 그랬듯이요. 너무나도 큰 승부였고 이번 라운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수순을 이어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여기 이었어요. 세 점. 네. 여기 단수 치면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가 되어서 던질 곳을 찾는 느낌입니다. 만약 백이 여기를 뒀다면 흑이 여기를 찝어서 백돌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는 이쪽 세 점이 흑이 잡힙니다. 앞서 3국에서는 이동훈 선수가 승기를 잡은 이후에는 전혀 틈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김명훈 선수도 비슷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사실 지금 형세가 적은 차이는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박진솔 선수가 쉽게 돌을 거두지 못하는 건 역시 오늘 대결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인지 다시 한번 자세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계산했을 때는 사실 반면으로도 백이 안 질 것 같았거든요. 물론 이제 한참 전의 일입니다만 마지막 하나, 둘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도 반면 승부입니다. 반면으로도 우변에 패가 없다면 반면으로도 백이 약간 남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화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네, 이제 좌중앙 쪽의 패가 끝이 났기 때문에 형태들이 전부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고요. 마지막 변화라고 한다면 흑이
우변에서 패를 네. 걸어볼 수 있을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확실히 지금 상황 우변 패가 아니면 해볼 데가 없긴 한데요. 네. 하지만 그 패를 들어가는 것마저도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따낸 곳이 세 집짜리 끝내기이고요. 그리고 김영호 선수가 거길 따낸 이유가 패감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혹시나 흑이 여기를 패를 걸어왔을 때 백이 여기 따냄으로 해서 이제 먹여치고 단수치고 패감이 많이 나옵니다. 이쪽을 방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제 끝내기를 하면서 패감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내려선 자리도 세 집짜리 끝내기입니다. 여기를 나중에 백이 젖혀이었다면 여기를 하나 먹여치고 나서 뒷공배가 전부 채워졌을 때 안에서 수가 납니다. 이렇게 메워졌을 때 여기를 끊고 이을 때 이렇게 두는 순간 안에서 수가 나기 때문에 네. 두 집이 아니라 한 번 더 받을 걸 생각하면 세 집짜리이고요. 아, 자, 김명원 선수가 아예 해소를 합니다. 네. 돌을 네. 얻었습니다. 진솔 선수의 좀 느슨한 수가 나왔고요. 대세점을 놓치면서 그 이후로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명훈 선수 오늘 이지명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박진솔 선수에게 상대 전적에서도 2-0으로 앞서가게 되겠습니다. 김명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스코어는 다시금 맞춰집니다. 2-2 동점이 되겠고요. 이제 승부는 마지막 4국에서 가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정관장 황진단의 오지명, 진시영 그리고 홈앤쇼핑의 주장 이용구 선수의 대결입니다. 돌이 여기저기 얽혀있고요. 일단 여기가 백이 잡혀 있습니다. 아, 잡혀 있군요. 여기가 흙이 다 잡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치열한 난타전이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그래프는 계속해서 좀 치열한 쪽이었다고 정보를 전해 들었는데요. 네. 자, 과연 현재 형세는 어떨까요? 지금 갑자기 연장책을 사용하네요. 지금 이쪽 중앙 부근이 아직 처리가 끝이 나지 않았는데요. 여기 단수를 친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시영 선수가 여기를 이으면 흙이 여기를 나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 같아요. 끊고 여기를 이어서 받으면 이렇게 덮어 씌워서 이게 패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패감이 누가 많은지를 보고 있습니다. 감을
세워보고 있군요. 그런데 서로 패감이 있을까요? 백은 방금 전에 중앙 쪽에 좀 패감이 있고요. 진지영 선수는 가해수를 했고요. 네, 어차피 흑은 받아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결정을 내린 것까지는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 형세 판단을 하기에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서로 잡힌 돌도 많고요. 진지영 선수. 패가 가능할지 그리고 지켜준 다음에 형세는 어떨지 살펴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흐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그래프에 의존해 보면요. 여기를 두면 흑이 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영구 선수가 약간 유리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진시영 선수가 그쪽을 받았어요. 네, 비틀었습니다. 갈수를 했어요. 그래서 느낌으로는 이제 여기가 9집짜리 끝내기이기 때문에 타협이 됐을 때 흑이 아까도 이긴다면 이 그림도 흑이 이길 것 같은데요. 자, 이영호 선수가 그냥 중앙을 따내질 않았고요. 먼저 붙여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백은 위쪽에서 젖혀갈 수 없나요? 이영호 선수가 여기 붙인 게 어떤 의도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냥 여기를 받아주는 것일지 어차피 이제 여기 나가는 걸 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줘도 이게 득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일지 아니죠. 일단 이 바둑의 흐름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 부분 형태들이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네. 진시영 선수도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건 네, 이영호 선수가 이기는 그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흑이 선수를 잡게 된다면 102점도 수중에 넣을 수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의 수순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교환하고 여기가 9집짜리고요. 여기가 8집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흑이 이쪽에 5집짜리 끝내기를 하고 이쪽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 밀고 여기 잡는 거 끝내기 남고 뭐 이런 식인데요. 여기도 하나 있네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로 봤을 때 흑이 7집반을 주고 70%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6집반이라면 당연히 흑이 좋은 건 맞는데 7집반에서 70%면 실제 7집반에서는 사실상 반집 승부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지금은 이영구 선수가 반면 7, 8집 정도, 반집, 1집반 정도 앞서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1집반에 가깝겠네요. 1집반 정도 앞서 있습니다. 8, 9. 꽤나 미세한 형세의 바둑이고요. 그래도 우세를 가져가고 있는 쪽은 이영구 선수 쪽입니다. 두 선수 간의 오늘 7번째 대결이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이영구 선수가 4-2로 앞서 있습니다. 거의 아까 보여드린 그 그림대로 해서 바둑은 다 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고
여기 두고 세, 밀고 네, 여기는 다섯, 이제 흙이 선수 교환이 다섯, 되고요. 일곱, 받고 여덟, 아홉,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교환이 되고 여기를 백에 두고 있나요? 있고 이쪽 역 끝내기 세 집 여기도 거의 그 정도입니다. 대략 바둑은 다 끝났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있고 있고 여기도서 다 뒀습니다. 네, 차례차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변화될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결승 지점에 가까운 쪽은 이영구 선수 쪽일 텐데요. 자, 이영구 선수는 랭킹 12위. 그리고 진시영 선수는 40위에 올라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진시영 선수가 랭킹을 무려 11계단이나 끌어올렸더라고요. 네, 최근에 워낙 바둑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요. 최철환 선수에게 지난 라운드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 6연승을 기록했던 진시영 선수입니다. 방금 전에 예상되는 그림대로 갔을 때로 개괄해보면요. 반면 8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영구 선수가 한 집 반을 남기는 흐름이네요. 이 장면에서 여기를 갔을 때, 네, 그렇죠. 여기를 가서 깔끔하게 여기 형태를 정리를 하고요. 네. 특히 유리한 입장에서는 이런 데 당하면 여기 4활도 좀 애매해지고 지금 아까 저희가 계산했을 때 이런 형태니까 여기 치중도 생깁니다. 그럼 뒷만 나쁜 자리를 보호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끝내기가 됐을 때 반면 8집일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은 이제 여기를 두고 흙이 여기를 잇고 백이 여기를 젖혀있거나 아니면 여기를 젖혀있거나 역 끝내기 세 집 정도 되는 자리를 했을 때 그때의 아홉, 계산이 반면 여덟 집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그러고 보니 진시영 선수는 지난 라운드와 이번 라운드 2라운드 연속 리턴 매치입니다. 네. 최철환 선수와 이번 시즌 두 번 만났고요. 이영구 선수와도 두 번 대결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봐도 두 선수가 사석이 워낙 많거든요. 사석이 많을 때에는 반상에서 개가할 때 약간 프로 기사들도 헷갈리죠. 이게 기사들마다 좀 다릅니다만 반상에서 그대로 이제 계산하는 선수들이 있고 사석 통으로 계산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상에서 계산할 때는 예를 들면 이런 자리가 흙이 먼저 따냈다가 백이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백이 따냈는지 이런 걸 다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폐가 난 듯한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쪽 부분도 다 그렇고요. 반상에서 따냈다가 상대가 따냈다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부 확실하게 사석을 알고 있어야 반상에서 계산이 가능하고 그렇게 계산하는 선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석통을 보고 계산하는 선수가 많은데 지금은 양 선수가 모두 사석을 22개, 23개를 따내고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실한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개가에 약간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네요. 네, 근데 그게 반집 승부라면 한 집 정도는 확실히 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영우 선수가 한 집 반을 앞서는 바둑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진시영 선수의 표정에서도 형세가 좀 읽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인공지능 그래프로만 봤을 때는 진시영 선수가 중간에 한 90% 이상을 쭉 찍었던 시기가 있었을 정도로 봐도 유리했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움이 묻어나는 것 같고요. 이영구 선수가 정말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주장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2연패로 안 좋았던 이영구 선수이지만 역시나 언제든지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영구 선수 오늘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또 연패에서 벗어날 수 있겠고요. 역시 홈앤 쇼핑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주장 이영구 선수의 승리가 꼭 필요합니다. 네. 승부수입니까? 아, 비트로 가나요? 이게 승부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를 두고 여기를 젖힐 때 이걸 안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서 이제 제가 계산한 게 한 이런 식의 그림입니다. 이것과 똑같아요. 물론 이제 이쪽과 이쪽이 바뀌었지만 역시 여기 여기는 전부 세 집짜리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영구 선수가 젖혀가지 않았습니다. 젖혀가지도 않았어요. 여기를 이거는 판단이 정확합니다. 아예 원천 봉쇄를 했고요. 패로 버티는 걸 봉쇄를 했고요. 여기를 젖혀이면 이게 역끝내기 세 집입니다. 후수 6집짜리 가치가 있다라고 알려진 역끝내기 3집이지만 여기가 후수 4집짜리가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역끝내기 3집이라는 것은 끝내기가 많을 때 후수 6집의 가치이지 지금처럼 한 집짜리밖에 안 나오면 그냥 3집에 가깝습니다. 그럼 여기가 4집짜리 끝내기이기 때문에 이영 선수가 지금은 여기나 여기나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화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네. 지금도 역시나 반면 8집 승부가 유력해 보입니다. 변화의 여지조차도 주지 않고 있는 이영구 주장입니다. 여기를 안 젖히고 여기를 막았던 것만 봐도 이영구 선수가 지금 계산이 정확하게 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바둑 이영구 선수의 승리와 함께 홈앤 쇼핑팀의 역전승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대결에서 홈앤 쇼핑이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그래도 중위권으로 이제 좀 뛰어오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요. 네. 이번에 승리를 거둔다면 최근 4경기에서 3승 1패입니다. 확실히 상승세에 있는 홈앤 쇼핑 팀이고요. 그 상승세를 이끄는 것이 4연승을 기록한 김명우 선수가 일단 1등 공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구 선수도 최근에 조금 안 좋았지만 다시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요. 홈앤 쇼핑의 한 가지 좀 아쉬움이라고 하면 최근 좀 기세가 상당히 좋았던 이 한승주 선수가 오늘 좀 한풀 꺾였거든요. 네. 근데 뭐 상대팀의 7연승을 기록한 이동훈 선수였으니까요. 상승세 맞대결에서 패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확실히 홈앤 쇼핑팀 짜임새가 있습니다. 이 돌아가면서 승리를 거둬주는 패턴이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네. 심재익 선수가 초반에 안 좋다가 살아나고 한태희 선수가 초반에 좀 좋았다가 꺾였습니다만 또 김명우 선수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번갈아가면서 승리를 거둬주면서 최근 상승세에 있습니다. 진시영 선수가 패감도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패를 다 버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네, 자 이제 끝내기는 하나하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패가 남지 않고 깔끔하게 공연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그것 다 주치고 상변 쪽에 네 저곳이 이제 마지막 남은 끝내기가 됩니다.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흙이 여기를 이어도 여기를 찝으면 나중에 들여다봐서 수가 나기 때문에 공배의 아, 자리고요. 집이 아니군요. 네. 네, 이제 바둑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두 선수 모두 승리와 패배는 확실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워낙 사석이 많고 집이 컸기 때문에 여기서 괜히 돌을 걷었다가 이게 계산을 잘못하는 순간 뭐 치명상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가 아예 없는 상황은 아니고요. 뭐 한 10년에 한 번씩은 나오는 네. 상황이라서 네, 지금은 개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했던 승부입니다. 이 한 판으로 이 양 팀의 운명이 그것도 올 시즌 농사가 어떻게 보면 결정지어질 수 있다라고 할 정도의 중요한 승부에서 이영구 선수가 승리를 따낼 것 같습니다. 서로 사석이 정말 많습니다. 진시영 선수가 유리한 순간이 많았던 만큼 이 표정에서도 아쉬움이 드러납니다. 지금 흙이 26집이 난 것 같고요. 네. 흙은 스물... 아. 네, 18집이네요. 18집 대 26집, 반면 8집입니다. 네, 한 집 반이 맞네요. 자, 14라운드 1경기, 새해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 마지막 진시영 선수의 표정을 보니까요, 이 정관장 황진단 선수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선수들이 이 새해 첫 경기이다 보니까 좀 더 의욕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나섰다는 것을 오늘 대구 내용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고, 네. 또 선수들이 패할 때 그 표정이나 제스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패한 선수들이 너무나도 지기 싫어했음을 알 수 있었던 하루입니다. 자, 과연 오늘 결과로 순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앤 쇼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위치해 있고요. 정관장 황진단도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6승 6패가 되면서 지금 6승 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6승 팀이 무려 4팀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그 중상위권 싸움이 치열해졌고요. 거기에 홈앤 쇼핑이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기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그리고 화성식 코리오. 양 팀에게도 중요한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뭐 앞으로는 한 판 한 판이 굉장히 중요한 대결일 텐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매치업이고 처음에 이 오더가 나왔을 때 지난해 연말에 이제 바둑대상 시상식에서 박정환 선수가 이야기했듯이 네. 최정 선수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그 바둑계에서 뉴스거리가 되는 두 선수의 만남이니 만큼 내일 있을 3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2020년 올해도 바둑리그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정상 해설위원 캐스터 류승희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Remember me for centuries. Mummified my teenage dreams. No.